뭐? 보험 청구하면 10건 중 6건은 보험금이 적게 나온다고? 리얼 팩트 정말이야? 진짜야? 아우, 내도 한번 보험금이 적게 나온지 정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을 안 하고 막연히 보험금 청구를 하곤 합니다. 통장에 보험금 지급이 되면 아, 이 정도 금액이 지급되었구나 하고 넘어가곤 하죠. 물론 가입된 회사의 입원비나 수술비 그리고 진단금은 한눈에 봐도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입원비가 첫날에 3만원 정해져 있다면 5일 입원했을 때 3, 5, 15, 15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수술비는 수술했을 때 질병수술비가 30만원 있으면 30만원 회당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암진단금이 1000만원 있으면 암에 걸리면 당연히 1000만원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입원비나 수술비 진단금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고 보험 청구를 많이 하죠. 통원 시에는 100% 가입자는 5,000원 공지하고 나오고 그리고 90% 가입자는 의원은 10,000원,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은 20,000원을 공지하고 250,000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통원비 계산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에는 상급 병실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복잡한 약관과 계산법으로 보험사의 말만 듣고 아 보험금 어려우니 잘 주겠어?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험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것처럼 쉽게 보험금을 계산해서 주진 않습니다. 상급병실의 계산법은 위에 링크에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비급여 항목이나 혹은 기타 영양제, 주사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빼고 나머지 금액만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보험사 말만 듣고 심사자와 통화 후 돈을 받는 것보다는 실제 미리 계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얼마 금액을 받았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원 시에는 공구년 7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비와 약 처방비 합산해서 5,000원 이상부터 30만원까지 보상이 되시고요. 입원 시에는 100%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은 제가 이틀 했는데 병원비가 200만원 나왔다. 그러면 200만원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가입자, 09년 7월 이후 가입자들은 통원 시에는 의원 10,000원, 병원 15,000원, 그리고 대학병원은 2만원 이상부터 공제되고 250,000원까지 보상이 되시고요. 입원 시에는 총 납입 금액의 90%까지 보상이 되며 상급병실은 계산법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통원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입원 시에는 급여 90%, 비급여 80% 보장이 됩니다. MRI나 도수치료 주사제 같은 경우는 가입 한도만큼 있으니 참고해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법은 절대 어렵지 않으니 보험 사고가 일어나면 장롱통에 있는 증권을 꺼내서 간단하게 미리 계산하신 후 보험금 청구하시고요. 적게 나온 경우 심사자와 상담 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따지고 나서 추가적인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구하기 전에 미리 간략하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